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샴푸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입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약국 가시면 시클로피록스 올아민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샴푸 제형의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머리를 감으시면 간단하게 지루성 두피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머리를 물로 적신 다음 거품이 날 정도로 충분한 양을 적용해서 손가락 끝으로 충분히 마사지하고 3분에서 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모발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일반 샴푸로 머리 감으시면 알아서 지루성 두피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약국에 만약에 중외 신약 클록스 액이 없으면 시클로피록스올 아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샴푸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약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효능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외 제약에서 나오는 중외 신약에서 나오는 클록스 액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클로피록스올 아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탈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루성 두피염 케어를 위해서 약국 가서 시클로피록스올 아민 샴푸 구입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루성 두피염도 개선되면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탈모 증상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샴푸도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극을 줄이면서 지루성 두피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의약품 중에 그런 의약품이 있는데 안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